박근혜 대통령 내년 연봉이 2억 원을 돌파했습니다. 공무원 급이 올랐죠. 네, 이제 최종 내년 인상폭이 확정이 됐는데 3.8%입니다. 그래서 이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내년에 받을 연봉이 2억 504만 원으로 이제 드디어 2억 원, 연봉 2억 원 시대가 올라갔고요. 그리고 이제 총리가 1억 5,896만 원. 예, 여기 나오네요. 예. 감사원장, 그 부총리 감사원장급이 이제 1억 2천만 원. 아, 부총리가 감사원장이랑 동급이 모양이죠. 그렇죠. 그 다음에 장관급인데 이제 1억 1,600만 원이고요. 이제 이런 그 외에 군사, 사병들의 월급도 올해 실은 15% 인상이었는데 내년도 또 15%가 인상이 됩니다. TV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네. 육군병장 월급 17만 원을 제가 보기엔 많거든요. 저희 때는 뭐 만 원 받았으니까 만 원, 2만 원 그죠? 2만 원. 예. 또 많이 오르긴 했는데 12만 원. 이거 보시고 많다고 느끼실지 적다고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외국은 어떻습니까? 대통령 금액이 2억 정도면? 그렇죠. 미국도 한 2억 3억 되니까요. 이제 아, 미국도 그렇게 안 되니까? 예, 예, 적은 상태이긴 하지만 이제 지금 이제 이 여론의 반응은 3.8%라는 그 인상 폭에 대해서 3.8% 예, 뭐 미생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일반 셀러리맨은 동결하고 구조조정 당하고 있는데 왜 공무원들만 3.8%를 인상하냐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결정한 측은 아직도 그래도 인상 폭이나 이런 것들이 민간 기업에 비해서 80%대 수준이다 그런 이제 견을 예, 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공무원 연금 개혁 관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? 여전히 뭐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. 이 이제 새누리당 뭐 관련해서 문제를 하면은 이제 올해 실은 내년에 군인 연금 사학 연금을 같이 하겠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군인연금, 사학연금은 빼놓고 올 한 해, 그러니까 내년이겠죠. 2015년은 공무원연금만 가지고 이제 좀 개혁에 나서겠다. 여러 가지 이제 조직도 결성되고 아마 올 한 해 공무원연금이 또 하나 내년에 화두가 될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